네, 제가 영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스토킹, 집단 스토킹에 대해서 올리는데, 거기 나오는 거 뭡니까? 제가 그 추측이 아니고요. 확신입니다, 확신. 예, 뭐, 일부 사람들은 뭐, 지나가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뭐, 이기는 합니다. 예. 그분들은 단편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고, 저는 1년 동안 겪은, 예, 이제 도사가 다 되어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고요. 그 얼굴을 까는 이유는, 뭐,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는데, 까는 이유는, 오히려 저한테, 예, 그거 해오기를 바랍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하면은, 예, 제가 이제, 제 친구의 아들이 이제 변호사인데, 예, 상담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만일에 이제, 뭐, 어떤 초상금침이라든가 이런 걸로 오면은, 예, 이제, 저는 이제 스토커라 했죠. 예, 그러면 이제, 만일에 시비가 붙으면은, 예, 스토커 아닌 것을 갖다가 입증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게 밝혀지겠죠. 예, 뭐, 다툼이 일어난다든가 법정으로 가면은, 예, 근데 저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예. 그걸 노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저한테 어떤 시비를 걸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까는 거고요. 얼굴을 까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 조직이 저한테 시비를 못 걸 겁니다. 시비를 거는 순간에 정체가 예, 그게 이제 법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스토커가 아니라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또. 예. 제가 이제 스토커다라고 찍었다, 이제 압니까, 그죠? 그러면은 애 많은 사람을 이제 경찰, 뭐, 경찰에서 수사할 때 이럴 거 아닙니까? 애 많은 사람을 그렇게 스토커를 찍을 수 있느냐? 아, 저는 확신한다. 뭐, 이제, 제가 1년 동안 수집한 영상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당신이 이제 스토커가 아닌 것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입증하라는 또, 반대편의 어떤 또, 그게 생깁니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툼이 생기다 보면은, 어떤, 이제, 그게 뭡니까? 정체가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아마, 이제, 아마 그,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모자이크 처리하면 좋긴 좋은데,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고, 오히려, 예. 그 뭐, 초상권 침해라 하는 거는 인터넷상 유튜브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게 저촉에 안 맞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뭐, 유튜브들 다 문 닫아야죠. 대한민국 유튜브들을 뭐 지나가는 사람 다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 같으면은 예, 유튜브 스톱 시켜야죠.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런데 저는 그 피해를 보는 사람 아닙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굴을 까는 거는 저는 제 나름대로의 확신 그리고 영상의 어떤 이때가 1년 동안에 수집해온 자료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걸면 됩니다. 근데 절대로 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걸게 되면은 이제 정치가 탄로나니까요. 예, 시비를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 그런 쪽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왜 엄한 사람, 뭐, 스토커로 뭐냐. 저한테 시비를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오히려 법적으로 차라리 가는 게, 예.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스토커 아닌 것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상대편이. 아, 나는 스토커가 아니다. 어? 그런 조직의 조직원이 아니다. 어? 그런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아니, 법정 다툼이 있을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냥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옥신각신,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법으로 가버리면요, 예, CCBB를 가려야 되거든요, 일단. CCBB를 가리게 되면은, 예, 그게 옵니다. 예. 그 뭐 정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 그동안 제가 찍어놓은 자료를 또 통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예, 이게 보통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최근 들은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자꾸 촬영한다는 이제 자기들도 이제, 예, 알거든요. 아니까 이게 될 수 있는 대로 노출 안 되면서 이제 어떤 촬영에 노출 안 되면서 어떤 스토커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작년 영상하고 제가 비교 영상을 한번 올릴 수 있는데, 예, 확인할 차이 납니다. 작년 이맘때하고 제가 한 1년 정도 넘었는데 이제, 예, 작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 이게 원래 이제 거리에 이렇게 환산한 게 사실 정상적인데, 이 조직원들 집, 스토킹 조직원들이 한 30명 이렇게 뭐 이상 이렇게 깔려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진짜 좀 뭔가 뭐 번잡스럽다 할까? 굉장히 번잡스럽습니다. 이 조용한 이런 시간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 시간에 뭐 두세 명씩 아니면 뭐 한두 명씩 쫙 찍어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계속해서, 뭡니까? 킥보드라든가 전동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왔다 갔다 하고 뭐 차도 서가지고 막 있고 막 오토바이도 왔다 갔다 이렇게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뭐 이런 하여튼 뭔가 산만합니다. 네. 조용할 시간에 뭔가 왔다 갔다 하고요. 또 번화한 시간 초저녁 시간처럼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요. 수도꺼들인데, 지금 이거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 차만 다니지,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이 건너편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데, 지금 보시면은, 한 며칠째 지금 이렇게 차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없습니다. 예. 우연히 한두 명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명 지나가는 것도 제가 수도권지 아닌지라 알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긴 해. 이걸 겪어본 사람하고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밤늦게 안 다니고, 이렇게 막 혼자발, 언제 자기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걸 아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좀 한산할 시간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운동 삼아서. 뭔가 사람이 안 다닐 시간에 주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시면 확실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사람이 이렇게 뭐 귀가한다든가 늦게 귀가해가지고 뭐 하시는 모습 귀가하는 사람이 한둘이 이렇게 마주칠 수는 있지만 거의 나는 제가 여기 이렇게 한 20년 이상 이렇게 살지만은 거의 나는 못 봤거든요. 막 이렇게 사람이 막 두 명씩 세 명씩 다 갔다 하고 깨지어가지고 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뭐 여기가 이제 스토킹 조직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골목이거든요. 이 골목도 보십시오. 지금 한산하잖아요.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스토킹 할 때는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 골목에 들어갔다 또 저쪽에서 이제 저 끝에 이제 24시간 수포하는 데 있었으니까 마트에 갔다가 뭐 봉다리 들고 또 들어가고 또 마트에 갔다가 봉다리 들고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순차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닌다든가, 이 시간에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차를 정차해주고 불을 하나에 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딱 보면 제가 알거든요. 여기 지금 킥보드 세워놓고, 여기 딱 세워놓고 딱 가죠. 예. 수도꺼입니다, 수도꺼. 예. 100%입니다. 그,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예. 아주 극소수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디 숨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촬영을 제가 꼼꼼히 하고, 거의 뭐, 다닐 때는 거의 막, 이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장착해 놓고 계속해서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찍고 있다는 인식을 줍니다, 제가 자꾸. 그리고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숨어 있겠죠? 차주로 돌려내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